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가 되는 사탄 마귀를 용서하라는 말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권 내에 있는 사람을 빼내려면 한 번, 두 번 용서해서 안 되니 몇십 번을 용서해서 빼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수천 년 동안 원수시하면서 용서해 주지 못하시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끝날에 심판이니 무엇이니 하는 말도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인류의 공동적인 적 사탄을 퇴치시키고 영영 제거시켜버리기 위해서 끝날 심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아들로서 하나님과 혈통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분은 역사상에 비로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전통을 통해 가지고 혈통적으로 맑히고 온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맹성을 갖춰 목표를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정병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아버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대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세워진 하나의 기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사오니 오늘날 저희의 모습도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도성을 향하여 총진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사옵니다. 아버님, 여기 모인 당신의 아들, 딸이 그와 같은 책임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원한과 슬픔으로 6천년간 막혀있던 사망의 장벽을 헤쳐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천만 성도들이 동할 수 있으며 삼위신을 중심으로 한 영계 수많은 영인들이 이 시간 환희의 송영을 드리게 하옵소서. 만유 만상의 모든 존재 앞에 복귀와 해원의 날을 기약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박수. 아이 잘했어. 경배하고 경배도 하고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네. 아이고 아빠 뽀뽀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아주 잘했네. 그 노래 그래 원전이 노래 야 노래 뭐 노래 정글 숲을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구떼가 나온다 아구떼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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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챙이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발딱발딱 개구리 됐네 봉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나눈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One time 제천 후 소양강에
속삭이고 싶어라.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보렴.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은 오리라 동일의 날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우리 기뻐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우리 모두 기뻐하리라. 신편이 노래다. 신편 노래. 뒷동산에 할 믿고 꼬라진 날 믿고 장날 때에 늙은 날 허백발 할 믿고 천만 가지 꽃 중에 무슨 꽃이 못돼요. 가시도 꽂은 건 할미꽃이 되었나. 하하하하 우습다 꼬부라진 할미꽃 꼬부라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우버대 강바람이 안 가슴을 헤치면 고요한 처녀 가슴 물결이 이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해가 드는 이번 밤 철없군에 돌아가자. 해가 지 어서 가자 새나라로.